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고, 주의할 거는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대표님, 제가 예전에 NH 투자증권 미팅을 따라간 적 있잖아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잘 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의 높은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시는 거야. 그래요? 저는 성수보다 한 두 배는 더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못 하거나 이해를 못 시켜서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똑하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가지고요. 표현을 잘 하려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대방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 어려운 단어 쓰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증권사 미팅이었으니까 GP네, 밸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써. 흔히 그들이 쓰는 용어를 그거에 맞춰 쓰는 거지. 다른 미팅에 가서는 절대 그런 단어를 꺼내지 않아. 나는 최대한 풀어서 얘기를 해. 나는 이게 버려지면 돼 있어. 상대방의 언어 습관에 내가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해. 오늘도 내가 현대랑 미팅을 했는데 100pp, 뭐 70pp 이런 표현을 쓰셔. 네. 익숙해, 안 익숙해? 안 익숙하죠. 안 익숙하지? 네.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저 의미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 한 번. 그쵸.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지. 인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평소 다른 업계들이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데 가서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대표님, 문장을 되게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되게 예리하다.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두관식이 아니라 미관식이야.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있다고. 문장이 길어지면 앞에 결국은 이러저러 해서 막 사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겁니다가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야. 간단하게 와야지. 문장이 길어지면 듣다 보면은 앞에 뭔 얘기하는데 이런가? 저런가? 하다가 뒤에 맞은 목적으로 들으면 앞에 게 다 까먹어. 이게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문장을 끊어주는 게 좋아.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 나랑 대화하는 그분도 맨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컴퓨터로 대화하는 사람이고, 나역시도 카톡이 편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팅할 때가 있지.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이거에 익숙하지 않아. 옛날 같으면 우리가 문장으로 막 A4용지 한 장씩 얘기해도 다 알아들었어. 긴 말하는 거에 습관이 돼 있다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긴 문장을 막 이렇게 이어가는 건 좋지 않아. 언어도 마찬가지야. 이사 전달을 해야 되는 이런 미팅 자리에서는 컴팩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도 빨리 이해를 하고, 이유를 내가 먼저 막 우주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결론을 얘기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유를 궁금해하면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미 내가 결론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그렇다. 상대방도 이 결론이 왜 나는지 어느 정도 알아. 그럼 굳이 서로 이유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미팅 자리면 그런 걸 얘기하나? 사장님, 이유 안 듣고 싶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 없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잖아. 빨리 얘기해줘. 이럴 때가 있지,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우리가. 이런 걸 빨리빨리 컴팩트하게 잘라주는 게 이득이다, 미팅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같은 맥락인데 감정 표현,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이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부족해지는 것 같아.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좀 눈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주의할 거는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눈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 불편해. 내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군대인데요. 자, 오늘 드릴 얘기는, 구독자분들도 불편할 거야.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고. 뭐 인중은 계속 봐라. 물론 좋아. 근데 서로가 이제 대면화해서 대화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세대야, 우리가. 물론 막 내가 70대 회장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분들은 눈을 피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세대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오히려 시선을 환기시켜주는 게 상대방을 하금도 편하게 해줄 때가 있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편안하게 대화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잘 호응해주는 거. 요거에 좀 붙으면, 이제 미팅을 잘 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질문들에 잘 경청해주고 잘 답변하는 게 중요한데, 미팅을 하다 보면 질문을 컴팩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르칠 거야? 우리 사장님,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장을 짧게 세 번에 나누세요. 이렇게 가르칠 거냐고. 아니죠. 아니지. 나도 이제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긴 질문에 답변할 때 요소를 빼먹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메모를 해. 그러니까 메모한답시고 핸드폰을 메모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는. 그렇죠. 그게 대화의 흐름을 약간 끊을 때가 있거든.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력하면 나는 꼭 얘기를 해. 얘가 이제 복귀를 하려고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비행기문 돌려놓고 써. 그렇게 안 하면은 가끔 카톡에 눌러보면 카톡을 보게 되잖아, 이제. 나 같은 거에서 이 핸드폰이 좋은 게, 내가 오늘도 아까 현대랑 미팅한 내용이야. 그럼 이렇게 지금 펜으로 적어. 그럼 나는 이걸 싹 해가지고 복귀를 하는 거야. 옛날에 또 다이어리를 많이 갖고 다녔어. 나도 다이어리 갖고 다녔고. 그 이유가 핸드폰으로 적으면 모양 빠지기 때문이야. 이거는 좀 그런 효과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촤악 적고. 아무튼. 그래서 이 핸드폰 되게 좋다. 갤럭시 최고입니다. 네. 아저씨 폰이라고 요즘에 학생들이 싫어하지만 이만한 폰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삼성 써야 됩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좀 말투나 어휘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투를 쓰는 게 중요하지. 예, 상대방을 존중해준다고 하지만 내 보여지는 것도 좋게 비춰지잖아요. 그럼, 그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가끔 미팅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을 세게 해가지고 싸우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미팅했는데 내가 뭘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건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나보다 전문가고 나보다 갑이야? 뭐 거기서 아닙니다, 이걸 막 관철시키는 것보다 때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잘 통할 때가 있어. 똑같은 거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보이잖아. 그렇죠. 상대방에게 뭔가 내 생각이 틀렸어,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분명히 맞아.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맞습니다. 왜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거든.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잘 먹혀, 설득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